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가거든지 내가 간구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를 통칭해서 말씀해도 좋을 텐데 꼭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대1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오래 살지 못할 짐승들에게 잡혀서 찢깁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자기 방어 수단이 있어요. 이빨이 무섭다든지 뿔이 사납다든지 잘 달린다든지 그런 것인데 양은 그런 것이 없어요. 뿔도 튼튼하지 못하고 이빨도 강하지 못하고 발톱도 없고 멀리 달려갈 수도 없고 10m 앞은 캄캄하게 안 보이고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강한 목자가 양을 지키면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강한 목자가 지킴으로 안전하게 살고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셔서 푸른 풀밭에서 누이신다고 말했었습니다. 양은 배가 안 부르면 절대로 안 누워요. 밤새도록 풀을 뜯습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야 눕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양은 목자 인도를 쫓아서 가 푸른 초장에 누인다고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I'm happy.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호수에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해서 어려울 때 그 구절을 늘 사용합니다. 내가 곤란한 가운데 부족함이 많이 다가오고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주여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 나온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역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마음속에 꽉 잡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경이 다가와도 말씀대로 된다고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짓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생기에 충만하고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D.L. 무디 목사님이 늘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얼음지치러 갔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자꾸 나 너무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이제는 그럴 수 있어 아빠가 손 안 잡아줘서 괜찮아 나 그런 아빠가 손을 놔버리니까 얼마 안 가다 와당탕 넘어집니다. 또 일어나서 또 걷다가 또 방을 엉덩방아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프니까 웁니다. 그럼 아빠가 말해요. 봐라 아빠가 붙잡아주면 안 넘어지지만 안 붙잡아주면 넘어지지 않느냐. 자 손 내놓아라. 아버지 손이 소도방 같은 손이 딸의 손을 잡고서 그러는데 와장창 넘어지면 달랑 달려오고 와장창 넘어지면 달랑 달린단 말입니다. 괜찮거든. 넘어지더라도 아버지가 잡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손에 달린 달랑달랑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혼자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어요. 금방 진 소리 합니다. 틀림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달랑 달리고 붙잡아서 달랑 달려서 아프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은 인생의 부족함이 항상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메꿔 주십니다. 목자가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는데 목자가 오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 예배 시작 때부터 아픔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채워주신다고요. 아픔 안 하고도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사람은 너무나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모든 삶에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인생, 삶의 환경이 다가와서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왜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가 있으면 플러스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플러스 인생과 같이 사니까 우리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빌립은 광야에 나갔어도 예수님을 계산에 안 넣고 자기 혼자만 계산하니까 실패했지요. 안드레는 광야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플러스 하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혼자서 살려고 하지 말고 플러스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보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믿으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나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 나하고 함께 갑시다. 플러스로 인생을 사십시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거짓이 없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삼고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될 때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플러스 인생으로 예수님이 강한 능력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그는 7살쯤 되는 초록동이었지만은 어른들보다도 적군의 장수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플러스로 보태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목자뿐 아니라 나의 목자, 개적인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이는 시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같이 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눕도록 풀을 뜯어먹게 해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쉬게 해주시고 마음을 소생시켜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플러스 인생, 예수님만 친 플러스 인생으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살아온 길을 요사이 종종 생각해봅니다. 옛날에는 죽는 데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요사이는 사는 것보다 죽는 데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인생은 죽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날이 같았지만인데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온가 생각하니 예수님이 플러스에서 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시험과 환란은 많이 당했지만은 부족함은 없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플러스함을 살았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마이너스가 많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일 때도 많았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난 다음에는 어느 곳에나 주님이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처럼 내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은 무에 내게 타게 와 있을지라도 나의 가슴 위에 날개를 푸대거리면서 나는 독수리같이 덮어주시는 이가 계시는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이 내 양을 이끌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렸단 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와 허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깨닫고 보면 왔답니다. 왔다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살아서 운행하고 역사하시는데 제가 언제나 서양에서 우리 교회를 연구하러 온 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꼭 묻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를 저렇게 꾸역꾸역 찾아오나. 우리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는 안 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수가 날로 줄어들고 저렇게 많은 교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나오냐고.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좀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찾아올 때 기쁨이 충만하고 활기차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누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같이 오냐? 예수님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인생을 살아주기 위해서 오면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죄악의 홍수에 휘몰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죄가 만연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플러스 인생으로 모시더라면 예수님은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을 절대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나쁜 일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일하고 나쁜 습관이 있고 이 나쁘다는 것을 제낄 수가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에게 나쁜 삶을 다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드눕혀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시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예수님과 성령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병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평생 병 없이 온전히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좀처럼 있지 않아요. 다 크고 작은 병을 앓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병을 대신 짊어져 주겠다. 이것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병이 들면 예수께로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게 되므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암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위장병인 줄 알고 조사를 가보니까 암이죠. 소변이 잘 안 나와서 가봐서 조사해보니 암이고 암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암을 잡아먹는 치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암을 잡아먹는 평안의 치료가 우리 몸에 있는 것은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쓴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갠다고 했는 것입니다.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외웁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생명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있으니 암은 다 쫓겨나간다. 하나님께서 암이 들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고 잡아먹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러한 말씀은 외워놓으십시오. 그리고 병이 있으면 이 말씀을 대항식이면 말씀이 싸워서 이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플러스 인생을 살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지요. 복받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복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로 믿고 말합니까? 안 믿고 말합니까? 믿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고 그냥 말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습관적으로 말하냐?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이라도 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진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걸 보고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도 예수 믿는 생활은 복받는 생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었지. 예수 믿는다고 뭐 부자가 되겠노. 저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 준다는 말을 전하다가 기복신앙을 전한다고 2단, 3단이라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참말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자기가 가난해서 우리로 부욕해 하게 하려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로서 나무집에서 늘 제빵살이로 살고 들과 산에서 잠을 주무시고 얻어먹고 그래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너희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전셋집에 돈 주고 가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미리 너희를 위해서 부여의 축복을 예금해 놓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예수님이 예금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먹으라고요. 자세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앞에 예금 통장이 있을 겁니다. 많이 저금되어 있어요. 발견하거달랑 여러분만 잡지 말고는 저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플러스 인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그 다음엔 가장 놀라운 것은 죽음이 다가와도 겁낼 것 없는 것은 천국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삼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는 눈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울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살게 되면 마음도 약해져서 원망 잘 나오고 눈물도 잘 흐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고 내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함께 문제를 당게 되는데 부자들이 문제를 훨씬 해결을 잘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될수록 IQ가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IQ가 낮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만큼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IQ가 개발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열등의식이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자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이 그들 마음의 실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혹은 결합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은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천국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므로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는 생활 자체가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천당인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좀 가서 배우려고. 천당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우리가 사는 자체가 적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큰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삶 자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담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역시 플러스 알파로 주님이 같이 계시면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에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짐승이 오면 치는 무기요. 지팡이는 뭐냐? 길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지팡이인 것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짐승들이 오면 막대기로서 치고 보통 때는 지팡이로 가지고서 양들이 가는 길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몽둥이와 십자가 지팡이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짐승이 오면 마귀를 지팡이로 막대기로 치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는 지팡이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의 만큼 우리와 같이 있겠다고 보장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친구가 옆에 곁에 있어도 백이 있어 마음이 편안한데 주님이 우리의 백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함 죽을 각오하고 몇 개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 믿는다 해도 죽을 각오는 안 했죠. 그냥 주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다가 내 보기에 별로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 케이스는 주님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죽을 각오하고 한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고 꼭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지나가지만 매일매일 눈은 안 보이나 내 곁에 주님이 같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냐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돌봐야 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양을 야생동물이나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이탈된 양은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양을 떠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항상 양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인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죄와 허물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친히 책임져 주신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자기들이 무화과 잎사귀로서 앞치마를 해입었습니다. 붉어벗은 것을 알게 되니 서로 부끄러우니까 앞치마를 해입었는데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입으니까 햇빛이 나면 그만 쪼글쪼글쪼글해지버리고 햇빛이 나면 쪼글쪼글해져서 영구한 옷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영구한 것이 없습니다. 쪼글쪼글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앞치마로 해서 입고 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서 옷을 만들어 입혀서 반영구적인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번에는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 아들을 잡아서 그 의로운 옷을 벗겨서 여러분과 나에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받아 입고 보혈로서 씻고서 의롭게 되어서 나갈 수 있으니 주님께서 죄와 허물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로 번뜩 진노의 잔이었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마귀가 권세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권세를 치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그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세속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도록 악을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보혈로 씻어버리고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달라져서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저주의 삶도 예수님은 철저히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주란 무섭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살게 되질 않습니다. 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실패하고 낭패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나무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저주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말세에는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저주의 삶을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었기 때문에 병들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을 받아 건강해질 수 있고 저주도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붙었습니다. 너는 내 때문에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잘 된다. 강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흑암 가운데 살고 고난 중에 허덕이고 저주의 병이 날 때도 이 말씀 속에 써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영혼이 잘 된다. 범사에 잘 된다 그러므로 나는 범사에 잘 된다. 강건하다니까 나는 강건하다. 그 이외에 다른 애하고 난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를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점령당하게 하십시오.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음을 점령하게 하십시오. 언제나 나는 강건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문화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이 와 계심으로 하늘나라 문화가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이 잘 안 됩니다. 범사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다가와서 고통이 다가와도 언제나 여러분은 밝고 맑고 환하고 소망찬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세상 사람들은 탄식합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것 같이 될 것이요 폭우를 가리우는 분 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이 될 것이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경제적인 광풍, 가정의 문제가 광풍처럼 생활의 문제가 광풍처럼 불어올 때 광풍을 피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부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하게 해줘서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폭우가 쏟아지면 도시가 물에 다 떠내려가고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 환란이라고 하도 우리에게는 폭우를 가리우는 것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데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은 분이 있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아주 초목곤충이 다 못 사는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플러스 알파 되어 가면 이러한 예수님이 곁에 따라다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광풍이 불어와도 겁나지 않고 폭우가 내려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마른 시냇물이 없는 곳에도 시냇물이 흐르게 되시고 곤비한 삶 속에 쉴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신다. 공짜들 값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다. 두고 봐라. 남편이 다섯 명 아니냐. 다섯 명의 남편을 데리고 살아도 만족하지 못해서 때려 치아 뿌리고 여섯 번째 남자를 데리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만족이 없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세상 것으로 바꾸어 치워도 얼마 안 있으면 실적이 나요. 변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귀여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파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도 겁나지 아니하고 질병과 저주도 겁나지 아니하고 사망과 음부의 삶도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바라봄의 법칙이 승리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불뱀을 보냈어. 불뱀이 사람들을 물매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는다. 빨리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머리를 못으로 박아서 높이 들어서 쳐다보라. 저를 쳐다보면 죽지 않는다. 뱀에 물려서 독이 올라 얼굴이 시뻘게 된 사람도 얼굴을 돌아 고아주어서 그 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났었습니다. 끝까지 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니고데모 보고 주님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독이 다 떠나고 살아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난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
나를 보라.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죄도 다 갚아버렸다. 뿌리도 다 씻어버렸다. 너희 병도 내가 책임졌다. 너희 재주도 내가 갚았다. 너희 죽음도 내가 짊어졌다. 다 이루었다. 사는 것만 남았다. 안 믿고 죽지 말고 믿고 살아라.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려울 때도 바라보고, 슬플 때도 바라보고, 외로울 때도 바라보고, 고통스러울 때도 바라보고, 좋을 때는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답답할 때는 바라보고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고 있는 것임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원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존 경쟁으로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의 투쟁 속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자가 생기고 원수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발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원수가 오면 제 원수를 그냥 죽여버릴까, 제 원수 때문에 내가 통곡을 해버릴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나를 물고 찍고 손가락질하는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물건 갖다 줘놓고 난 다음에 물건값 다 뽑아가버리고 나에게 안 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쥐어박아버리고 고소하고 강제라도 보복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오면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마. 그러므로 원수는 오히려 우리에게 밥상 가지고 오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반사도 밥상도 차려오니와 원수가 안 오는 데는 밥상도 없습니다. 원수가 오면 그 원수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갖다 준 만큼 하나님은 밥상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손에 안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일이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원수의 공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원수 보는 앞에서 우리를 더 성공하게 만들어주어서 원수가 기절초풍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오면은 환난 때 주님께서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건져내고 오히려 여러분 영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십시오. 고통당할 때 좋은 일도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좋은 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오면 그 대가로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고통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겨오면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 좋은 일을 누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다가오면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대하고 아무 고통도 없이 좋은 일이 생겨오더라 고통이 장차 다가올 것을 알고 극복을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여러분 주님이 같이 계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것 한 가지로, 원수가 오면 밥상도 차려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수 때문에 원수 못 가봐서 눈에 눈물을 흘리고 상심지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꼭 일어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보고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하는 가비니까 대답해달라고 해서 나도 대답을 못했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셔서 오늘 대답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환난 중에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주님이 와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손을 펴서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원수가 상처를 입히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고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니 이게 예수 믿는 멋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를 보고 기뻐서 고함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다 지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자유를 가지고서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아니고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가차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굉장히 친밀하게 하루 종일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버림 안 받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 또 다른 보혜사 또 왜 또를 붙였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처음 보혜사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보내시는 다른 보혜사다. 보혜사란 무엇이냐? 보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도우미가 보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도우미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도우미로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 성신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과 꼭 같은 도움을 베풀어 주시면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와서 계세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니 영원이란 뭡니까? 과거와 미래가 합쳐져서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영원입니다. 시간을 재할 수 없을 만한 영원한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지금 혼자 절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4천년은 아버지가 앞에서 일하고 아들과 성령은 뒤에서 역사하고 신약 33년 동안은 아들 예수님이 앞에 나오시고 성령과 아버지는 뒤에 계신데 이제 오순절날 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뒤에 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바람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숨을 쉬었습니다. 푸뉴마를 쉬었습니다. 여러분도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 숨을 쉴 때 여러분께 보통 공기를 느낍니까? 안 느끼지요? 자동적으로 숨을 쉬고 있죠. 건강할 때는 자동적으로 숨을 쉬고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유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도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면 대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성령님 함께 갑시다. The Holy Spirit, let's go. Let's go. 함께 가십시다. 그 말 꼭 해요. 오늘 또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단을 나올 때 The Holy Spirit, let's go. 함께 갑시다. 성령 도우심 없이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도와달라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가 오고 보혜사 뒤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삼위일체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세상에 가시느냐? 마귀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는 이유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우리 형제자매하고도 같이 있지 않아요? 아멘. 성령은 고요하고 잠잠하게 그를 바라보면 우리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더욱 느끼는 것은 한참 설교를 하는데 내가 계획도 아니하고 연구도 아닌 생각이 마음속에 숨소리처럼 싹 지나갑니다. 생각에. 아, 성령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 말을 해요. 하고 나면 다시는 그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생각이 떠올라 와요. 그리고 중요한 논쟁을 할 때 성령님 나 논쟁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럼 논쟁을 하는데 내가 생각지 않은 얼토당토 없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와요. 그럼 그 생각을 붙잡아 내 논쟁하는데 사용하면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리는 목소리로 말하지만 성령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생각이 안정되고 잠잠하고 조용한 가운데 성령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로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60이 넘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물어보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0대, 50대는 한참 사회생활을 하다가 60대가 되면 은퇴하고 나오면 이제는 지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지위를 따라서 찾아오던 사람들, 돈 보고 따라오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외로워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고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고독한 사람을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외로울 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천당 갈 때까지 손잡고서 가주시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고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하기 때문에 끝마쳐야 되겠죠. 고개 끄덕끄덕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인데, 그건 내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성찬 때야 되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죽어도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마지막 인생을 절대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외롭다, 죽으면 절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나는 천국집이 만들어져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는 폐망하고 말 것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을 늘 마음에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